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감각을 깨워드릴 에스텔입니다. 지난번 두 동사 음음문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음음문 종류가 총 4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동사 음음문 했었고, 그 다음에 비동사 음음문, have pp 동사, 조동사. 오늘은 이 중에 두 번째 비동사 음음문 같이 연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음음문 구조 배웠었죠? 빈칸, 주어, 동사 관련 단어. 그 중에 이 빈칸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왜 비동사로 물어볼 때 I am이 아니라 am I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영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고요.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I am이라고 하면 나는입니다. 나라는 주어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물어볼 땐 am I? am, 비동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를 먼저 콕 집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비동사를 앞으로 보낸다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am I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물어보는 뉘앙스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회화에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관련 단어까지 넣어서 물어볼까요? 제가 틀렸나요? am I wrong? am I 하면서 궁금한 느낌 딱 들어야 돼요. 제가 그런 건가요? Am I wrong? 너안 좋은 일 있어? 라고 말할 때, Are you in trouble? 제가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너 큰일 났어? 뭐 곤란한 일 있어? 라고 할 때, 너의 상태가 trouble 안에 있냐처럼 물어보게 돼요. Are you? 너의 상태가 이니? In trouble? Are you in trouble? 우리 과거형으로도 물어볼게요. Were you in trouble? 좀안 좋은 상황 안에 있었냐? 라고 물어보는 게, 너 혼났어? 라는 뜻이 돼요. 예전에 제가 교수님이랑 면접을 하고 나왔는데 제 표정을 보고 외국인 친구들이 오해를 해서 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Were you in trouble? Were you in trouble? 너 회사야? 하고 물어볼게요. 넌 지금 회사에 있는 상태냐? Are you at work? 다른 주어로도 말해볼게요. 그 남자 회사에 있어? Is he at work? He, she, it 같은 경우는 동사 끝에 S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혀로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Is he? Was he? Does he? Has he?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무의식 중에 잘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Was he at work? 그 남자 회사에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이 더안 나와요. 혀로 기억하면서 Was he? Was he? Was he at work? 이제 두 가지를 더 알아야 하는데요. 아까 그 구조 맨 앞에 의문사가 올수 있어요. 내가 틀렸어요는 Am I wrong? 이었는데 내가 왜 틀렸어요? 라고 할땐왜 해당되는 why 맨 앞에 넣을 수 있어요. Why am I wrong? Why am I wrong? Who is it? 누구세요? 이렇게 주어 is로도 연습해 볼게요. Who are you?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너 누구야?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is은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구세요? 목소리 같은 걸 들었을 때 누구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ho is it? Who is it? Who 마지막으로 be 플러스 ing나 be going to 같은 구조도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 구조가 똑같아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너 재택근무해? 재택근무 중이야? Are you working from home? Are you 다음에 ing 바로 나오죠. 집으로부터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from home 붙여서 Are you working from home? Are you working from home? be going to의 경우도 Are you going to? 이 다음에 동사를 다양하게 붙여서 말하게 되는데요. 너 쉬려고? 라고 할 때, take a break 붙여서, Are you going to take a break? Are you going to take a break? 너 언제 쉬려고? 라고 말해볼게요. 언제? 이런 의문사는 맨 앞에 넣으면 되겠죠. When are you going to? 이거를 입에 딱 붙여버리세요. When are you going to? When are you going to? When are you going to take a break? When are you going to take a break? 이번엔 퀴즈, 우리 배운 대로 잘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 이제 비동사 음음은 구조 원리는 다 배웠어요. 이제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 영상과 책으로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